당연히 그렇게 반응하지 미국은. 윤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 해줄 거라고 믿다가 지난번에 핵 공동 훈련한다고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딱 노 하고 거절할 때 버림받고 놀란 거예요. 그래서 고집이 딱 떴어. 절대 나도 이해 안 해줄 거야. 이게 고집이거든요. 상대 이해 안 해줄 거라는 마음 떠서 네가 그렇게 나와? 그러면 우리도 핵 개발할 수 있어. 이렇게 나간 거예요.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한테 떴던 고집이 똑같이 뜬 거야.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. 그때는 그렇게 고집 부리면 안 돼. 우리가 워낙 약소국이고.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감히 함부로 못해.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건데.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에다가 지금 자기가 중국하고 러시아 한미일 연대해야 되는데 한국 대통령이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되게 곤란한 거야.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지. 왜 고분고분 들어주면 안 돼. 만만하지 않은 거야. 협박해서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 안 하면 안 되게끔 해야 돼. 자기가 강대국이라고 미국이? 우리가 협조 안 하면 자기들도 곤란해. 핵만 가졌다 광대국이 아니야? 두려움을 좀 느껴야 돼.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어주는 거 아주 잘했어요. 이럴 때는 지난번에 비정원 논란 때 안 꺾어줄 때 내가 아주 왜 고집 부리시나 속상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했어. 그냥 계속 부려. 그래갖고 미국이 이제 봤더니 대한민국이 그냥 우리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속국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. 만만치가 않네. 이래야 돼요. 국민들은 다 힘을 실어주는 거야. 우리 대통령 우리를 우습게 봐 미국? 그럼 우리 언제든 손절 야 우리 핵 개발하자 막 이럴 때 국민이 해줘야 돼. 핵 개발해 막 이렇게 여론이 일어나면 말하기도 좋아. 대통령 봐라 핵 개발하랜다 너 똑바로 해. 미국이 우리 핵우산 제대로 안 써주면 우리는 핵 개발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바보 같은 국민들은 미국도 답답하겠다. 좌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.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게 무슨 발언이야. 핵 개발하자 막 이렇게 나가야 미국이 무서운데 뭘 윤석열 대통령 밉다고 그런 발언을.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돼. 등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.